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시티그룹 측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3.6%에서 3.3%까지 하향 조정한 건데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었는데요. 특히나 좀 한 가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가 있었는데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소비 둔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가 둔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좀 비슷한 뉴스일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25BP 인상이 적절하겠지만 필요하다면 50BP 인상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연준이 올해 7번의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면서 이 통화정책이 올해는 더욱더 많은 금리 인상을 담아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50BP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진 않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50BP 인상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간밤 증시에서 9%가 넘게 올랐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와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진행 중인데요. 이곳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텔 CEO는 정부 측에 반도체 생산 지원 법안의 지지를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에 있는 삼성전자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엔비디아는 TSMC와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측에서는 인텔이 파운드리가 되기 위한 과정은 힘들 것이다 라는 보도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이 갈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베런스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테슬라와 포드 등 수익 추정치가 하락되고 있다라는 이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이 공급망 제약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간밤에 RBC 측에서는 이 미국의 자동차 판매 전망치를 낮춰잡았습니다. 공급망이 예상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포드와 GM 같은 경우에는 EPS의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의 타격도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좀 덜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 나왔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는 $1,000 선을 넘어서면서 종가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